디지털 금융사로서 혁신을 노리는 NH농협 캐피탈의 RPA 도입 사례에 대해 들으시겠습니다. 김민철 대리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금융사로서 혁신하고 있는 NH농협 캐피탈에서 RPA 도입 사례를 소개하게 된 디지털 전략팀의 김민철 대리입니다. 먼저 대부 멘토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서툴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총 4개지만 저희가 RPA 도입한 2년 동안의 이벤트들을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자체 인력으로 RPA 추진을 통해서 업무 탐색 발굴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세대 프로젝트 등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최적의 RPA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과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임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RPA 솔루션에 대한 POC를 하고 각 업무 수집된 업무들을 가지고 업무 적합도 평가를 수립하여 업무 단계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RPA 거버넌스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RPA 1단계 시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별 RPA 담당자들을 선출하였고 부서별 맞춤 교육을 통해 RPA의 지속적인 업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RPA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 구성으로 보시면 RPA를 최초 시작한 2년 전부터 저 혼자서 RPA를 수행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외부 인력 없이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임직원 교육과 추진 전략 수립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실질적으로 RPA를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 추진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RPA 개발할 때는 K-스택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RPA를 추진할 때 외부 요소로서 저희가 지금 겨쟁계 시스템 모두 바꾸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을 RPA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점 보시겠습니다. RPA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RPA는 임직원은 교육자로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임직원한테 RPA가 뭐냐, 로봇이다, 업무 자동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키보드로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과 봇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동일한 업무 환경, 즉 RPA도 PC에서 일하고 PC에서 똑같이 MS 오피스와 업무 화면을 쓰면서 일을 한다는 거고요. RPA가 업무를 빨리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누르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RPA는 아직 PC 안에서만 일이 가능하고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사람이 하지 않는 실수를 하고 사람이 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지런하는 봇이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PA POC 선정에 대해서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PA를 전환하기까지의 공수 체감을 좀 보시면 업무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60%가 소요되고 개발하는 데 20%가 소요되고 또 강오픈해서 AI 수정하는 데 20%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이클에서 보면 업무 분석 설계하는 부분들은 사실 현혹화하는 부분이고요. RPA 솔루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RPA 개발인데 RPA 개발 20%뿐만 아니라 AI 수정 개발의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지속할수록 가장 계속 커질 수 있는 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RPA 솔루션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로서 총 4가지를 선정하였는데 업무 개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 개발에 대한 변경에 용이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장 첫 번째로 두었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연계돼서 RPA에 대한 그 패스워드 관리라든지 또 다른 플랫폼하고 호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기능성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RPA가 정체되어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받아들이고 또 머신 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하는 4차 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잘 접목하고 그런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세 가지 뽑았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솔루션을 100% 120% 이상을 발휘하기 위한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RPA라는 솔루션은 구축할 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재치 있게 업무를 잘 RPA로 개발하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다뤄봤다거나 기존 현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많이 분석해봤던 그런 업체들의 배경이 있다 그러면 RPA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RPA 업무 적합도 평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A 업무를 교육을 시키고 RPA에 대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업무 그 현업들한테 업무를 한 4, 50개를 받았습니다. 그 4, 50개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우선순위를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RPA 평가 매트리스를 자체적으로 수립했는데요. 업무 범위, 개발 수준, 연계 채널, 실행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난이도를 선정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분류를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40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이 평가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업무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이 업무가 RPA에 적합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산출이 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는 RPA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RPA는 총 3가지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일단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RPA를 검증이 끝났으면 빠르게 확산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PA가 자동화 도구 툴로서 RPA 퍼스트로서 업무에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단계 검증을 완료하였고요. 2단계 업무 확산 중에 있습니다. RPA 1, 2단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1단계는 전체 수기 업무를 취합한 다음에 업무를 평가하고 RPA를 직접 시범 구축하면서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검증하고 업무를 평가하는 이런 와중에 어떤 식으로 RPA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거버넌스를 수립을 하고요. 지속 로드맵 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2단계에서는 일단 차세대에서 개발 변경되는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 차세대에서 추진하지 않는 개정계획, 즉 외부 연계하는 업무 우선 위주로 지금 업무를 발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집중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RPA 업무 집중 환경이라 하면 RPA가 개정계에서 오롯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사람이 쓰던 계정을 받아서 RPA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RPA가 인사평가한 데도 반영이 되고 준법감시 팝업, 보안 쪽 하라고 보안 쪽 점검 팝업 여러 가지 팝업이 뜨면서 RPA가 업무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RPA가 업무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RPA가 적용된 업무 화면이 바뀌게 되면 그걸 미리 RPA 담당장과 그 해당 실무자가 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는데 환경 구축하고 차세대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RPA가 AI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연계하고 보안 수립을 해야 되든지, 즉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RPA 추구 방향은 전문 현업과 디지털 전략팀의 그런 코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팀에서 모든 업무를 다 분석 설계하는 게 아니라요. 조직별 실무자가 RP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발굴을 하고 좀 더 학습하게 돼서 RPA에 대해서 수정 개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RPA에 대해서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조직별 실무자를 각 RPA로 키우자는 목표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별 RPA 담당자가 있다 그러면 그 조직별 RPA 담당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그런 반복되고 사실은 노동에 가까운 그런 업무들을 그 조직별 담당자가 흡수하길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조직을 꾸리다 보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RPA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적용 속도가 빠릅니다. RPA가 이렇게 편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라고 사실 사람들 느끼게 되고 RPA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IT가 권하는 게 아니라 현업의 직원이 권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RPA 업무 발급 및 프로세스 설계에 유리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RPA를 설계하는 것과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RPA를 이해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매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데 훨씬 현업들이 RPA를 이해하는데 이해해서 프로세스 설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RPA 적용 및 변화 관리 속도가 뛰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프로세스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프로세스 변경 권한이 IT 쪽에 있으면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할지 정결 규정이라든지 감사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진행해야 되지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 관리를 할 때 그런 의사결정 없이 다이렉트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속도 관리가 엄청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당자와 RPA 사이클을 좀 더 살펴보면 담당자는 이런 업무를 계속 발굴하고 그 정량적인 업무를 RPA 전가하고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업무에 집중하고 또다시 이런 효과를 받으면서 회사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의 사이클을 돌 수가 있고요. RPA 같은 경우는 RPA 신기술이 도입될 때, 즉 디지털 전략팀에서는 RPA에 대한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이 신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서 RPA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다시 RPA가 담당자들한테 혹은 더 많은 업무를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RPA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클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PA 거버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거버넌스는 사실 시작은 RPA 장애시 누구의 책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표와 전략과 조직과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지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RPA를 어떻게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적합성을 평가하고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성과 측정할 것인지, RPA 운영 환경일 업무 복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안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RPA 장애 시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말씀드린다면 사실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되는 순간 사실 RPA에 도입하게 되는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RPA가 그런 불가역적인 업무, 그리고 리스크가 큰 업무, 고객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RPA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저희 쪽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초점이고요. RPA가 그런 업무를 하더라도 하기 직전에 메일 또는 알람을 통해서 현업들한테 컨펌을 받고 현업이 직접 그 업무를 최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RPA 장애 시 누구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RPA에 대한 전문 조직 구성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DTA 부분,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엑셀레이터라는 당사의 DTA 조직의 약자인데요. 저희는 디지털 전담 부서가 있고 각 조직별마다 한 명씩을 선정해서 그 한 명들에서 공통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교육별 맞춤 컨설팅, 맞춤 신기술 검토, 맞춤 업무 혁신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축으로 RPA가 도입된 만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그 업무를 발굴하고 이 업무가 이렇게 프로세스로 흘러간다. 이런 부분들을 각 DTA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DTA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성하면서 저희는 RPA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RPA 업무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총 4가지. 1단계 업무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업무에 대한 유형만 말씀드리면 타사이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업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부 업무, 외부 정보 확인 및 내부 자료 반입하는 업무, 과도한 엑셀이 필요한 내부 업무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다음 장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사이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과 타사 간, 서로 상호 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대해서 최초 한 번은 당사한테 우편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지만 그런 그 회사 고객의 사정이 변해서 타사의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한테 피드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사가 그 타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 해당 고객에 대해서 내용이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조회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 바뀔지
누가 바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업무였습니다. 그 부분을 RPA가 해당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조회해서 업데이트 되는 게 있는지, 있으면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내부에 업데이트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캡차 업무입니다. 이 캡차란 사실은 악의적인 보도의 지속적인 공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입력하게 하는 보안 이벤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로그인할 때 타사 사이트 로그인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못 누른다면 RPA에 대해서 활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 같은 경우는 테사렉트라는 오픈소스 RPA, 아니 OCR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뚫을 수 있게끔 구축하고 이 부분을 RPA 연결해서 캡처 사이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검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입니다. 지속 확인이 필요한 내부 업무인데요. 일단 고객이 서비스 요청할 때 A, B, C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A, B 유형은 지금은 사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불명확하고 A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RPA가 업무로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람이 처리하고 C 유형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업무라서 봇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기존에는 담당자가 1회 했던 업무를 봇은 다수 실행하면서 그 고객에 대한 피드백이 더 많아지고 빨라진 부분에 대해서 대체 개선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입니다. 세 번째 업무는 첫 번째 업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망분류와 가상 인터넷 환경에서 이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외부에서 돌아가는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내려받아서 망분류를 통해서 내부 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입니다. 이 네 번째 업무는 과도한 엑셀의 작업이 필요한 업무인데요. 해당 실무자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90분씩 엑셀을 돌리면서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 90분이라는 엑셀 작업 중에서 60분 이상은 RPA가 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RPA가 출근 전에 기초자료 명목으로 60분에 관한 업무를 해놓고요. 담당자가 출근을 하면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 추가했던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의 특징은 엑셀을 잘 다룬다는 것. RPA가 사람보다 훨씬 엑셀을 정확하고 잘 다룬다는 것에 대한 검증과 사실 전체 업무를 다 RPA를 돌린 게 아니라 일부를 돌리고 그걸 거점 삼아서 점차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발굴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갖게 됩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일단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출근하고 업무를 하고 퇴근하기까지 총 세 가지 유형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엑셀의 과도 업무는 사실 출근하면 하는 업무죠. 이런 업무나 사실 퇴근하면 해야 되는 퇴근 전에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 트리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해야 되는구나. 몇 시에 뭘 보면 해야 되는구나. 끝나기 전에 뭐가 다 업데이트 돼 있으면 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 트리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별지성 업무로서 RPA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일과 중에 일어나는 업무는 고객한테 카카오톡을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다른 지점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런 비표준화된 채널로 들어와서 업무가 시작되는 업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볼륨은 크지만 RPA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리고 화면과 프로세스 간에 너무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있는 업무들은 RPA가 끼어들어야 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에도 이런 부분은 가장 업무 볼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기 위해 PI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사 같은 경우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RPA로 발굴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RPA 보스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보스 스케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일단은 매일 정시 근무하는 2배치 봇이 있고요. 밤샘 근무가 특히 있는 긴배치 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정 시간마다 업무들이 돌아가고요. 긴배치 봇 같은 경우는 업무를 돌리면 약 이틀 동안 업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 스케줄을 따라서 업무를 발굴하면 어떻게
스케줄 할 것인지도 염두를 해 두셔야지 봇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PA 플러스 AI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오토금융 범측근 과태료 업무가 있습니다. 오토금융 범측근 과태료 업무는 쉽게 말씀드려서 과태료에 있는 이미지 스캔을 해서 그 스캔한 이미지의 과태료 내용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해당 시스템, 우리 계정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미지 내에서 문서를 추출하는 그 OCR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좀 현재 그 인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과 머신러닝을 결합해서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 실패한 경우는 사람 처리하고 성공한 경우는 RPA가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한 경우를 하더라도 다른 OCR과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그 성공률을 더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촬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제공하는 IQ봇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저희가 어려운 그 머신러닝 그런 것을 쓰지 않고 IQ봇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지금 현재 구축 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략팀,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일단 이미 실행이 끝난 업무에 대해서 그 징구 서류가 정합성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업로드가 됐는데 실제로 업로드된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이 맞고 주민등록등본이 맞느냐, 해당 업무가 정확성이 체크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팀에서는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제목 검출하는 부분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업무는 앞에 혹은 뒤에 RPA 연계해서 더 확대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RPA 도입과 이렇게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 확신에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RPA는 쉽게 말해서 매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A 할 수 있는 일이 좋게 봤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RPA는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등 혹은 지금의 업무 표준화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업무에서 여러 가지 기술 등에서 RPA 한계를 무너뜨리고 RPA가 단순하게 하나의 독립된 솔루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화 툴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작은 RPA로 시작해서 검증과 확산과 그리고 마지막 RPA가 당사의 DT의 선도 기술로, DT의 가장 대중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첨으로는 차세대 프로젝트와 RPA 효과에 대해서 비교했는데요. 현재 업무를 보시면 일단 모든 업무가 지금 비표준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무 사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메일 또는 전화 또는 카톡 문자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 지연도 발생하고요. 그만큼 한 업무를 끊었는데 업무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차세대를 하게 되면 업무가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자동화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도 단축되고 사람이 하는 일도 사실 많은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또 반복적이고 정형화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RPA가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RPA가 업무가 표준화되고 정형화되면 RPA가 그 해당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차세대와 결합해서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RPA가 단순하게 사람이 했던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RPA가 신규로 업무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챗봇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RPA는 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밤새 챗봇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발견하게 된다면 사실은 RPA의 또 다른 그 효율성의 발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준비한 별첨 자료는 RPA를 1단계 구축 후에 지금 2단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장애가 있었고 그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외적 요인으로는
외부 연계해 놓은 사이트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안 솔루션이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일단 화면 변경이 있습니다. RPA를 적용해놓은 화면이기 때문에 변경되면 안 된다라고 맞설 게 아니라 RPA가 적용되놨지만 그 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해서 화면은 자꾸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RPA 쪽에서 인지하고 변경된 것에 맞춰서 손쉽게 수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춘다면 내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또 사실 장애도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봅니다. 사실 10개월 동안 약 5,700시간에 돌아가는 연간 5,700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RPA 범위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자동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외부 도움 없이 RPA에 대한 변화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앞에 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